드리겠습니다. 네, 평양예술단 단장 이향이라고 합니다. 네, 평양예술단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평양예술단은 북한에서 예술을 하던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북한과 남한의 오랜 그 분단으로 인해서 생긴 문화의 걸수를 이렇게 좁히고 또 북한과 남한의 그 남과 북의 문화의 소통의 창구를 만들고자 이제 북한의 문화예술 공연을 이제 하기 위해서 2005년에 창단된 탈북문화예술단체입니다. 15년의 부력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네요. 오늘도 참 뭐 짧지 않은 기간이 됐네요. 평양예술단을 거쳐가신 많은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총 몇 분이나 활동을 하셨나요? 아, 뭐 제가 처음 탈북을 해서 평양예술단 들어왔을 때부터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술에 대한 꿈을 가지고 또 이미 북한에서 예술을 했던 사람들이 평양예술단에서 정말 이제 예술 활동을 하고 또 그 기간에 뭐 이제 솔로로 프리로서 이렇게 또 뭐 나가신 분들도 있고 또 타 예술 단체에도 또 이렇게 뭐 이런 사정으로 간 분들도 있고 현재 우리 예술 단체에서 몸담고 꾸준히 오는 분들도 있고 또 각자의 나름 이제 영역에서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기획 분야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레벨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과찬이신 것 같아요. 나름 뭐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계속 공연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죠. 그 평양예술단의 프로그램 소개를 조금 부탁드릴게요. 아,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종합예술 프로그램인데요. 음악, 무용 뭐 이런 종합적인 틀 안에서 이제 노래 같은 경우에도 장르별로 민요 뭐 이제 가곡 요즘 또 많이 이제 유행하는 트롯 뭐 이런 또 북한 가요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고 무용도 북한의 전통 무용과 또 현대 무용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와서 또 많이 이렇게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남과 북의 문화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차원에서 뭐 창작한 무용도 있고 그래서 네. 또 북한의 대중악기 여기서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좋아해요. 아코디언을 북한에서는 또 이제 특유의 대중악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. 아코디언도 있고 다른 뭐 기타라든가 뭐 바이올린, 뭐 소해금 민족악기 이런 가야금 다양한 악기들도 많이 이렇게 공유해서 하고 있습니다. 아, 공연 중에 가장 감동 받으셨던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 소개해 주시겠어요? 아, 뭐 저희들이 공연을 하면서 감동 받았던 사례, 공연할 때마다 매 순간이 감동이죠. 그 중에서도 굳이 꼽으라면. 저희가 북녘 땅에 고향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고 하니까 모든 공연이 다 참 감동의 그런 시간이지만은 어르신 분들 부모님들을 모시는 공연을 할 때가 제일 이제 감동이고 또 마음도 또 이렇게 울컥울컥하고 부모님 생각 또 고향 생각에 그리고 또 어르신 분들께서 또 지나간 향수가 느껴지는 공연이고 또 그분들이 오래전 이제 북한 실정 지금 현재 북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시잖아요. 어려웠던 시절이 계셨잖아요. 하니까 저희 공연을 상당히 좋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공감대를 많이 이제 이루는 그런 시간이어서 어르신 분들이 참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를 만나면 자식 같은 이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정말 같이 감동의 눈물도 흘려주시고 할 때 정말 감사하고 많이 제가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. 평양예술단을
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제 평양예술단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주시는 팬분들 늘 감사합니다. 저희가 북한에서 여기 와가지고 정말 생소한 곳에서 조공을 하고 또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 높은 경쟁 사회에서 나름 열심히 하지만은 많이 부족함에도 여러분들께서 늘 꾸준히 변함없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주셔서 저희가 힘을 내고 늘 이렇게 초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늘 이런 성원과 이게 그 응원의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더 이제 실력 있고 여러분들께 감동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예술단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. 늘 감사합니다. 평양예술단에 대한 소식이나 자료를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? 홈페이지가 있으신가요? 예,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어요. 평양예술단 홈페이지가 평양예술단.com 이게 저희 홈페이지 주소인데요. 저희가 아직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서 많이 홍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많이 아껴주시고 또 홈페이지도 많이 찾아봐 주시고 유튜브 채널에도 평양예술단 공연을 검색하시면 많이 뜨니까 많이 봐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